상품으로 나온 캐릭터 가우루 구라입니다. 홀로라이브 소속 버튜버입니다. 아틀란티스의 후예로 연령은 9000살이 넘는다고 합니다. 해저의 지루함을 느껴 지상으로 올라왔고요. 바다 생물과 대화하는 것을 좋아하며 상어 모양의 패션은 지상에서 구입했다는 설정을 갖고 있습니다. 첫 방송에서 상어예요 라고 일본어로 인사한 것, 그리고 첫 발언이 아였기 때문에 그녀의 애칭으로 이용됩니다. 비뉴라는 키프레이즈를 들으면 화를 낸다고 하며 야마시타 타츠로를 비롯한 J-POP의 팬으로 자주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른다고 합니다. 발군의 리듬감으로 리듬게임을 듣기로 하고 있는 한편 호로겐은 약간 서툴다고 하네요. 이번 상품은 민트초콩 하이님께서 위탁해주신 상품입니다. 먼저 패키지부터 보겠습니다. 측면은 제품 사진으로 꾸며놓았습니다. 가우루 구라에 맞춰 메인 컬러를 파란색으로 해놨네요. 그럼 내용물을 꺼내보도록 하죠. 블리스터 하나로 깔끔하게 포장된 구성을 볼 수 있습니다. 상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9월 데뷔한 구독자 400만이 넘는 홀로라이브 소속 버튜버 가우루구라의 넨드로이드 상품입니다. 대표 복장이라 할 수 있는 상어 옷을 입은 모습으로 상품화가 되었습니다. 넨드로이드 스케일에 맞춘 상어 후드 부분도 인상적으로 재현되어 있습니다. 특징인 꼬리는 고정이 아닌 약간 가동 가능한 형태로 나와 있네요. 구성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정 파츠는 기본 표정 외에 추가 표정 파츠 두 종류가 구성이 됩니다. 활짝 웃는 미소 표정과 이시시 표정, 이 개구장이스러운 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즈를 위한 굽힌 팔 파츠 두 종류가 포함됩니다. 구라의 대표적 아이템인 삼지창입니다. 파란색 클리어 파츠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이 삼지창을 위한 전용 손 파츠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라와 함께 나오는 작은 상어인 블루. 마치 구슬처럼 내부에 그림판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전용 베이스와 연결 파츠가 있어서 결합하여 전시할 수 있습니다. 기본 헤드 외에 별도로 후드 파츠를 씌운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후드 파츠와 앞머리 파츠 구조가 서로 얽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후드 파츠만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앞머리 파츠까지 분리하면서 탈착을 해줘야 합니다. 후드 밖으로 머리카락이 나와 있는 모습을 재현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형태라고 봐야 하겠지만 은근히 귀찮게 하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후드를 벗으면 동봉된 머리 장식을 달아서 후드 없는 구라의 모습을 재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넨드로이드 베이스가 아닌 이름과 문양이 들어간 전용 베이스가 부속이 됩니다.
베이스 연결부가 일반적인 랜드로이드처럼 등이 아니라 옷자락 끝부분에 위치하고 있네요. 개인적으로 보는 이 상품의 세일즈 포인트입니다. 구독자 400만 명이 넘는 홀로라이브의 버튜버 가오루 구라의 랜드로이드 상품입니다. 기본적으로 귀여운 구라의 모습을 랜드로이드 스타일로 충실하게 재현했습니다. 특징인 상어 옷이나 블루, 삼지창 등 구라의 포인트를 잘 살렸으며 표정 파츠에서도 상어 이빨 포인트를 빼놓지 않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후드 탈착도 가능하며 전용 베이스가 들어가는 등 나름 팬서비스 차원으로 충실한 상품이네요. 개인적으로 보는 주의 포인트입니다. 상어 옷의 포인트인 후드 부분도 충실하게 재현은 했는데 탈착이 가능한 건 좋지만 구조상 후드만 탈착이 바로 되는 것이 아닌 앞머리 파츠 부분도 함께 빠질 수밖에 없는 형태라서 다소 귀찮긴 합니다. 기존 후드들은 머리카락이 내부에다 수납되는 경우라서 바로 탈착이 되지만 브라의 경우 머리카락이 후드 밖으로 나오다 보니 서로 얽히는 구조가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개인적 견해입니다. 랜드로이드의 대포르메는 원본 대상에 따라 만족도 차이가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가오루 구라는 기본적으로 아담한 캐릭터의 귀여운 면모가 강해서 그런지 랜드로이드로 나와도 위화감이 크지 않고 매우 잘 어울리는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전체적인 구성은 좀 심플하긴 하지만 유명 IP라 할 수 있음에도 가격적으로 나름 저렴한 편으로 나와서 팬층에서 부담적게 구매할 수 있는 굿즈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다만 반대로 구성이 적어서 다양한 포즈나 연출을 하기에는 좀 부족하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상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